나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씨에게 묻는다. 윤석열! 당신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당신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 것이냐? 당신은 대한민국 내각을 사무라이 내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넝마주의 내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윤석열 씨,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대통령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일본 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일본 놈이 아니라면 왜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를 앞장서서 찬성하고 우리 국민의 돈 뺏어서 홍보 영상 만들고 책자 만들어서 홍보한단 말이냐? 당신이 일본 놈이 아니라면 왜 항일 독립 투사들을 능멸하는 것이란 말이다. 윤석열은 대답하라. 윤석열, 당신이 일본 놈으로 타는 건 셀 수 없이 많지만 짧은 시간에 할 말이 많아서 국민의 이름으로 민영한다. 진짜 일본 놈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일본 총독 윤석열을 처단하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만하십니까? 그럼 지금 이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이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를 응원합니까? 응원만 하지 말고 이곳으로 나와서 함께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면서 욕하고 계십니까? 방송 보면서 욕만 하지 말고 여기로 나와서 외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인간 같다는 장관들과 싸워서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 고칩니다. 지금 이 나라 정부는 장관이라는 이름의 깡패 양아치들을 주워모아서 조폭 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깨 부수고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 앞에 서서 저 독재 정권과 죽기로 싸워주십시오.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부디 실망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이재명을 악랄한 검찰의 아가리에 쳐넣을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민주당을 지켜볼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당에 명령한다. 윤석열 독재를 당장 끝장내라! 이재명을 지켜내라!
반드시 윤석열과 그 일당을 끌어내고 처단하라! 국민 여러분, 이미 용산 독재 정권의 뚝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지력 같은 어둠 뒤에 바로 따라오는 희망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함께 외치고 항쟁합시다. 흩어져 싸우지 말고 한자리에 모두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과 시민사회 환경노동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여기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입시다. 모여서 이 지긋지긋한 독재를 끝장냅시다. 윤석열 한 사람만 끌어내리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을 끌어내자! 윤석열을 다 도와줘! 윤석열을 처단하라! 다음 달 10월 21일 전국에서 이 장소로 총집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집결하면 독재 정권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대표의 목숨 건 단식 중에 출판 기념회나 하고 조롱하는 정치인은 절대로 윤석열과 싸우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피 끓는 노래로 호소합니다. 여기에 모여 주십시오. 함께 외쳐 주십시오. 10월 21일 100만 국민이 여기로 모여 주십시오. 온 국민이여, 10월 21일 총 집결하라. 그리고 우리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처단하라. 처단하라. 윤석열을 처단하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